식물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남녀 성별이 존재합니다. 사람처럼 암나무, 수나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남녀처럼요. 따로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의 나무에 암꽃, 수꽃이 따로 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지만 그 안에 암수가 따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아예 하나의 꽃 안에 암술수술의 형태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식물도 있습니다. 암나무는 그 암꽃과 수꽃을 따로 피우는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죠. 같은 나무이지만 같은 나무에서 꽃 안에 암술수술 형태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암꽃과 수꽃이 따로 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수술이에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미니 밤송이 살짝 지금 생긴 거 보이실 텐데요. 이게 지금 암꽃이어서 암술과 수술이 맺어진 다음에는 이 암꽃, 이 밤송이, 이 수분이 이루어져서 지금부터 밤송이가 생기는 거죠. 수술의 대부분은요, 역할이 끝나고 나면 떨어져 내려요. 그래서 수북히 밤나무 밑에 수술의 흔적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매년 치워주고 있는데요. 요게 식물 중에서도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그런 식물이고요. 대표적으로는 밤나무도 있지만 그 자작나무의 경우에도 이렇게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종류가 있습니다. 암나무, 순나무가 따로 있는 경우는 지금 은행나무라든가 또 라일락이라든가 이런 종류는 암나무, 순나무가 따로 있으니까요. 이 나무들이 서로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바람에 날려서 서로 수분을 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밤나무나 자작나무처럼 한 나무에 암꽃, 수꽃이 따로 피는 경우가 있지만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 중에 한 70%는 이렇게 하나의 꽃 안에 암술 수술의 형태로 이렇게 암수가 같이 있는 경우가 한 70%가 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구의 출현 시기로 보면은 더 후반부기 때문에 더 진화된 형태로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샤스타데이즈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이 식물은 암꽃과 수꽃이 함께 있는 자웅동체의 식물이에요. 그래서 암술과 수술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식물은 조금 더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냐면 이게 진짜 꽃이 아니에요. 진짜 꽃은 요 속 안에 들어있는 정말 많은 수백 개의 아주 아주 작은 꽃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이 꽃들 속 안에 암술과 수술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요, 꽃잎이 아니라 잎이 변형된 가짜 꽃잎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자웅동체의 아주 그 전형적인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암술 하나에 수술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식물의 그 속도 달라지고 유전적 특징도 달라져서 그 린네라고 불리는 과학자가 식물의 이름을 좀 부여했는데요. 그 식물의 이름을 부여하기 전에 유전적으로 식물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별하셨어요. 그때 구별하셨을 때 암술 하나에 수술이 몇 개인가 등을 분석을 해서 그 유형별로 구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속의 개념이 된 거예요. 속명할 때요. 그래서 그 기준을 오늘날도 많이 따르고 있고요. 다행히 오늘날은 그 과학적인 게 많이 발전을 해서 DNA 분석을 통해서 같은 속을 찾아내는 게 아주 손쉬워지기는 했습니다.